아니, 이분이 1월 달부터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잘했을 텐데, 아유, 이제서야 그렇게. 예, 다행이죠. 그렇죠. 다른 학원들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수업 시간에 막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100% 틀립니다. 그 사람도 처음 배우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한두달 동안 하여튼 개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진짜 멋있게 복수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지나잖아요. 그럼 공법을 그렇게 잘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뭐라는지 아세요? 질문 던지잖아요.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래요. 네,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그거 질문이라고 합니까? 뭐 이러면서 복수한다니까. 가증스럽죠? 예. 네. 아니,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복수하는 사람들. 그냥 받아줘요, 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한테 수업 들어갖고 공법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업을 안 들어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일부러 수업 듣지 말라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 있죠? 수업 안, 공법 수업은 안 들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혼자 집에 가서도 너 혼자 다 아는데 왜나 굳이 아깝게 수업을 듣냐? 너 혼자 책 보면서 공부해.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물어볼 게 있겠어요? 막 이런다니까. 아,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딱 공법 시험 보잖아요. 와, 진짜, 진짜 잘해요. 그냥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실수로 하나 틀려. 100점 맞은 사람들도 많아요, 공법. 100점 맞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막 일부러 하나 틀린대요. 그래서 왜 일부러 틀렸냐 그러면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니까요. 마 지랄하고 있네, 무지. 근데 그 사람들이 틀리는 거 보면요, 남들 다 맞는 거 틀려요. 되게 웃기죠. 어려운 문제, 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맞죠. 그만큼 이게 각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쵸? 예. 저는 대전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수업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도 수업 안 들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 분은 한 번도 없죠? 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 근데 그래요. 그래갖고 몇 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못 오게 해요. 그래,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라, 시간 아깝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안 물어봐. 걔한테 물어보지. 걔한테 물어보니까 걔가 수업 시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빠지면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무서워해. 예? 일반적으로 좀 젊어요. 일반적으로 좀 젊어요. 한 20대, 25세, 6세. 예? 본인이 뭐 26세면 뭐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쵸? 예. 근데 22세 먹은 애도 있어요. 22세 먹은 애는 진짜 못해요, 공부. 진짜 못하는 친구도 있고, 참고적으로 60세 넘으신 분이 되게 잘해요. 6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절대 수업 시간에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까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수업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진짜 잘하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꼭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그분들은 진짜 잘해요. 어디, 예? 연세 먹으신 분은 2년 차예요. 예. 그쵸, 2년 차예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0.01%. 예. 자, 32번. 박스 문제 나와요. 공부가 덜센 사람들은요, 이 박스 문제만 내면 짜증냅니다. 예. 아, 뭐야? 그냥 내도 모르는데, 뭐 이래요.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요, 연구합니다. 뭐를 틀리게 했을까? 한번 가보죠. 아까 다 얘기한 건데, 틀린 거몇 개인가 찾는 거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죠? 예, 이거 물어보면 딱두 가지예요. 특별시 광역시에다가 이렇게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고, 일반 시군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지. 틀리게 나왔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세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쵸? 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는 허가받고,
그렇죠? 도지사에게는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틀렸죠? 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이죠.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이 나왔다. 이 얘기는 시장군수 허가 내줄 때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받아서 허가 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건축위원회 심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의가 나오는 건 밑에 거예요. 허가권자가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내줄 때, 원래는 허가 내줘야 되는데 교육환경, 주변환경에 모호하다면, 부적합하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에 뭘 붙이세요?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자,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니은디귿은 틀렸고,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설령 착수했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면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에 신경 쓰셔야 돼. 예, 반드시 취소 사유다. 리을번 맞죠? 자, 장관님은 허가권 등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있죠? 예, 장관이니까 국토관리상 다른 장관이 요청했을 때 모든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예, 맞나요? 근데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 몇 년 이내? 2년. 2년이래니까. 몇 년 이내? 2년. 또 2년 하게 하네. 또 2년 이내. 근데 1회 안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원칙적인 제한 기간 물어본 거죠.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틀렸죠.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시도지사도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 언제? 지역계획상, 도시군계획상 필요할 때. 시도지사니까. 맞죠? 예, 그럴 때는 제안하고 나면 즉시 장관에게 뭐 해야 돼요? 보고. 보고받은 장관님은 과도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을 해제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비읍번은 맞나요? 예, 그럼 틀린 것은 기역번 틀렸고, 니은, 디귿 틀렸죠? 그 다음에 미음번도 틀렸네. 예, 어디가 왜 틀렸는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신고 대상이죠. 예, 이거는 경미한 거지. 경미한 건 다 뭐라고? 생활을 관련된 거. 생활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건축물은 신고, 토지는 허가 없이 바닥면적학계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 이게 신고죠? 100이 틀렸네요. 연면적이 202고 그러면 안 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인 그러면 안 되죠? 3층 미만인 이렇게 돼야죠. 됐어요? 설령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거나 그럼 돼 안 돼? 또 이거나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활과 관련되려면 미만이고 미만인 건축물의 뭐는 대수선은 신고해야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럼 무조건 되고 규모와 관계없이 뭐 받아라? 허가.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같은 데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근데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규모와 관계없이 뭐라고? 허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맞죠? 100제곱미터 이내인 건 소규모 건축물 뭐만 하라고? 신고. 증축도 소규모 증축도 신고죠. 높이 3m 이내. 공업지역에 5위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도 소규모 공장이라고 그랬죠. 뭐하라고요? 신고. 산업단지야. 무슨 단지? 산업단지에서도 뭐지요? 공장. 그렇죠? 거기에서도 5위 공장은 뭐만 하면 돼? 신고. 똑같은 거야.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나. 이해하셨어? 그래요. 잘했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이번에는 층수 되게 중요한 건데 지하층이 2계층이고 층수를 물어봤잖아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네, 그럼 걔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신경 쓰지 않으면 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대요. 몇 메타마다? 4메타마다. 근데 부분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층수잖아? 그러면 가장 높은 게 16이야. 그럼 16을 4로 나누면 몇 층? 4층.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됐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얼마고? 1000. 내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얼마입니까? 다만 대지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계법 시행령의 최대 한도를 적용하되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뭐하다고? 동일. 그렇지. 이게 이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동일하고 다른 조건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돼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용적률이요. 그래요. 300이에요. 기다려주느라고 아주 지루해 죽을 뻔했어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요. 50. 그러면 300을 50으로 나누면 몇 층? 6층.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똑같은 문제. 이런 문제 진짜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얼마? 100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얼마래? 200. 용적률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증축 가능한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보면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근데 용적률이 200이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어? 2000.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는 거야. 음식점은 지하층이죠? 포함 제외. 주차장은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지금 얼마만 썼어요? 700. 그러면 얼마? 2000까지 달리면 얼마를 더? 1300 증축할 수 있죠. 답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에요. 여기 보세요. 높이 제한은 정말 단순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건축법상 높이 규제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가로구역이라는 거 많이 보셨지? 가로구역을 단위로 누가? 허가권자가. 누가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는 가로구역이라면 획일적으로 허가권자가 높이 정해서 높이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누가? 허가권자가. 이해하셨어요? 근데 가로구역인데 높이를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다. 그러면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에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경계선 어디?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무슨 거리? 숲. 평 거리에 몇 배를 쳐가면 안 된다? 1.5배. 1. 몇 배? 그게 가로구역 단위. 됐어요? 두 번째는 시험대 더 잘 나오는 건 1조건이죠. 자, 1조건에 의한 높이 규제는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전용 주거지역하고 어디라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됐어요? 건축물의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모든 건축물은 어느 방향으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됐어요? 높이가 9m 이하면 1.5m 이상을. 9m를 뭐하면? 초과하면 그 부분의 높이 있죠? 그 부분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지어라. 이게 원칙. 근데 건축물에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곳이면 됐어요? 네. 정남 방향으로도 띄울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일조권 적용받아라 받지 마라 받아라. 공동주택이라면 정북 방향 플러스 채광창 방향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까지의 수평거리 있죠. 수평거리의 몇 배를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받아야 돼요. 다만 이게 준주거나 근린상업지역이면 4배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얘는 인동거리에 의해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고. 단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됐어요? 일조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래는 일조권 적용받아야 되지만 2층 이하로, 2층 이하니까 높이가 얼마?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어요? 좋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1번 시도지사는 틀렸지. 시도지사 그러면 틀린 거예요. 누구는? 허가권자는. 허가권자라고 나와야 된다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이라면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오면 틀렸지. 일반주거지역하고 뭐 나와야 돼요? 전용주거지역에서 9m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라. 이렇게 돼야죠. 준주거를 뭐로 바꿔야 돼? 전용주거.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모함 제외한. 아유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이네. 그렇죠? 예.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에요. 자, 채광창 방향 이거 받는 거 있죠? 요거는 뭐하고 뭐만 받는다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받는 거지. 기숙사나 다세대주택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몇 배? 두 배 이하로 해라. 다만 근린상업 준주거라면 몇 배? 오케이. 맞죠? 5번이 2층 이하인데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가로구역은 무조건 되고 높이 정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번은 어디가 틀렸어? 가로구역 단위가 아니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됐어요? 37번 건축 면적이 얼마래? 560. 높이는 28m인 건축물에 옥상에 좌측에는 53제곱미터이고 14m로 된 장식탑이 있고 우측에는 수평적 면적이 27제곱미터이고 높이가 9m인 옥탑을 설치했다 이거죠? 원래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 28 여기까지 해야죠. 근데 옥상 부분에 있는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그럼 합쳐야지. 53하고 27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80. 얘가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면 8분의 1. 근데 한번 생각해봐. 560에 여기 80이지 7분의 1이잖아. 7분의 1은 8분의 1 이하에 속해요 안 속해요? 얘가 더 크잖아. 더 크지? 포함되지 않죠? 8분의 1 이하가 아니잖아. 그러면 질 높은 거 높이에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럼 28 도하기 얼마 해야 돼? 14. 그러면 얼마야? 이거 42m라고. 얼마라고요? 얼마? 만약에 이게 합친 게 70이야. 그러면 8분의 1 이하지? 그러면 8분의 1 이하라면 몇 메타까지는? 12m까지는 높이에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얼마야? 2m만 더하면 몇 메타 된다고? 만약에 이게 8분의 1 이하가 된다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8분의 1 이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포함되고. 맞아요? 하나만 더 바꿔봐.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뒤에 있는 거 우측의 수평투영 면적 37이라고 해봐. 무슨 7?
아, 37? 37 하면 더 괜찮죠? 37이면은 얘 학계가 얼마야? 8, 10, 90인가요? 90이에요? 그러면 얼마지? 90이면은 더 작아지네? 더 작아져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27을 몇으로 바꿔? 17로 바꿔! 17로! 며칠로 바꾸자고? 17로 바꾸면 8분의 1 되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돼야 되는 거야? 2번 되는 거야, 30m.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가 무슨 법이라고요? 건축법이에요. 그쵸? 네. 건축법 대충 기본적인 개념 보셨는데 이거예요? 네, 좀 이따 이제 이걸 왜 여기다 써놨냐. 뒤에 이제 주택법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 줄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주택법령상 뭐의 정의? 용어. 용어죠? 얘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 나와요? 주택 나와요, 주택. 건축법은 건축물. 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이지. 국민주택 나오죠?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은 구분 기준이 뭐라고? 자금.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면 뭐 나와야 돼? 자금. 뭐 나와야 돼요? 주택, 도시기금. 나왔죠?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맞죠? 이게 국민주택. 딱 두 가지 나오면 국민주택.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100.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요. 예, 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이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됐어요? 도시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 맞아요?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이 있다. 근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다. 맞아요? 그래요. 맞나요? 오노 다기는 뭐라고? 준주택. 이건 다 알죠?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도 뭐라는 거야? 리모델.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된, 15년이 경과된 모 중에서 공동주택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리모델링. 14번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가 나오죠? 아, 여기 보세요. 아,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건축물을 따지는 거예요. 뭐를 따진다고요? 얘는 건축물을 보는 거예요. 건축물 하나. 됐어요? 그래서 얘는 필지에다가,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필지에다가 그 건축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주택법은 필지가 아니다. 뭐가 나온다? 주택 단지가 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주택 단지에다가 얘는 하나의 건축물 짓는 게 아니다.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몇 개 이상 짓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래요. 주택을 뭐 한다고? 주택을 뭐 한다고? 건설. 건축이 아니라 건설하는데 30호 30세대 이상. 맞아요? 근데 얘는 주택만 건설하는 게 아니죠. 이 주택을 지을 때 이 주택단지 안에 이 주택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대 시설도 설치해 줘야 되고. 맞아요? 여기 입주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복리시설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필지에다가 도로하고 접해있는 필지에다 건축물 건축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얘는 주택단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같이 지어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건축허가 받으면 안 되고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 근데 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5번.
됐어요?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모별로 공구별로 분할해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죠. 그럼 600세대 이상이면 여기 공구로 나누려면 이 공구 간의 경계는 분명해야죠. 몇 메타 이상의 폭으로? 6메타 이상의 폭으로. 그렇죠? 분명히 경계를 설정해라. 그리고 나눠준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그래. 그래서 600세대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됐죠? 네. 답은 몇 번? 5번. 39번은 다 설명해 준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있다 없다? 없다. 도시지역에 건설해라. 맞죠?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더라. 단지형 다세대 주택하고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면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 그래.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아까 위에서도 봤네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에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니까 왜 또 있다 그래. 원래는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슨 주택? 원룸형 주택하고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죠? 만약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맞아요? 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리을번은 뭐가 돼야 돼? 준주거지역. 여러분 이거를 또 이렇게 문제 냈더니 또 틀리더라고. 아우, 하나의 건축물에는, 뭐에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무슨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주택이 아닌,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이 있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 있죠? 얘는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O예요, X예요? O라고. 이게 O라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지금 읽은 게 이거잖아.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을 같이 지으지 말라고. 주택을. 근데 그게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면, 만약에 상가야, 상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아, 된다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되고 같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게 역으로 또 이렇게 냈더니 또 삐리리 하고 틀려요 또. 아우, 하여튼 참 아주 잘 속네요. 뭐하고 뭐가 안 된다고? 주택, 주택이 안 된다고. 주택, 주택이. 맞아요? 주택 외에 다른 거하고는 같이 지으면 돼, 안 돼? 아, 그건 규제 안 한다니까. 됐어요? 네. 됐냐고요? 이런 거지.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요? 됐어요?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있다고 없다고? 아, 있다고. 거기는 다 같이 가능한다고, 상가는. 그래서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1, 2층은 뭐 상가이고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대신 위에 있는 주택이 있죠?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맞아요? 주택인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게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40번. 무슨 조합이라고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 공시처럼 외운 거. 국민주택 공급 뭐라고? 직장. 지역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신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왜? 주택조합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됐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지역.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수 얘기하는 거죠. 얘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죠. 600세대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3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고요. 그럼 니은번호 맞았나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맞아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언제까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됐어요? 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등록사업자가 모두 안 돼. 시공도 안 돼. 그러면 자신의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손해피었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맞나요? 네. 투기가열지구는 지역에 지정될까요? 직장에 지정될까요? 지역. 그러면 투기가열지구 나오면 직장 나오면 안 되겠죠? 뭐 나와야 돼요?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틀렸네요. 직장이라. 네. 그러면 옳은 거는 니은, 디귿, 릴. 이번에는 주택상한사채에 가요. 네.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주택상한사채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 경우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입주가능일 아니에요. 입주가능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두 개가 틀렸어요.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주택상한사채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팔아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세대원 전원이 기억나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해외 이민 갈 때, 2년 이상 체류할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 좋아요. 사채권자의 명의변경, 얘는 김영증권으로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명의변경은 어디에다 한다고? 원부. 그렇죠?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O, X예요. X. 원부에다 기록하고. 됐어요? 취득자의 성명을 어디에다가? 채권. 왜? 김영식 증권이니까. 그러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등록사업자는 보증까지 서야죠. 따라서 얘가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채 발행에 관해서는 어느 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주택법 적용해야죠. 근데 미비점이 생기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해라. 이렇게 돼야죠. 됐나요? 네. 국채법이 아니라 어느 법? 상법. 틀렸네. 그쵸? 네. 옳은 거는 니은번 하나만이네요. 그렇죠? 주택건설 사업의 촉진을 위한 택지의 취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50% 이상 비율로 건설하는 자. 땡. 벌써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라 어느 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거기 국민주택 그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의 비율로 건설하는 자가 원하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또 하나는 조합주택이죠.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라면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그럼 그 자가 우선 매수 임차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고 임차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럼 2번도 틀렸네. 3년이 틀렸어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뭘 건설한대? 국민주택건설이야. 이때는 규모 들어가면 안 돼.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이 뭔데? 감정가격인데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이라면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조성원가 감정가격이 바뀌었어요.
지방공사인 사업 주체는 공적 사업 주체죠. 이자가 국민주택 건설한대요.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뭐로 본다고? 사업 인정으로 본다. 하여튼 문제 다 풀어주고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자, 43번. A도 B군에서 H건설회사, H건설회사라면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고. 됐어요?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적사업주체죠? 이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 한다. 다음 내용 중 틀린 거.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H건설회사니까 등록사업자죠? 이러면 누구에게? 도지사.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근데 10만 미만이네. 8만이죠. H건설회사라면 등록사업자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여기는 군이니까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사업주체인데 지자체가 감당이 안 되지. 이자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지. 도지사한테 받아라. 오예요? X예요? X. 650세대 건설한대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고 1공구, 2공구 분할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1공구를 먼저 공사를 시작하라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맞잖아. 이거 5년이야. 개정됐다니까 5년. 됐어요? 2공구는 1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됐죠? 자, 424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갑은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 전매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이다. 갑에 대한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요거에 좀 신경 쓰시고요. 맞죠? 대상 주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비투기가열 지구라면 공공택지에 소재하잖아요. 비투기가열 지구, 수도권 외 지역에 비투기가열 지구면 무조건 되고 몇 년이라고? 1년. 됐나요? 전매 제한 기간 1년이고 갑이 대상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갑이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고요. 갑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이전하면 전매할 수 있죠.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포함 제외? 제외.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가 된다 안 된다? 잘못된 거 몇 번? 그래요. 이번에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사업주체가 지는 의무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맞아요? 예.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이 맞네. 그렇죠? 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입주 예정자는 해당 주택대지가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께 부기 등께 해라. 어디가 틀렸어요? 사업주체하고 입주예정자가 바뀐 거야. 이거는 입주예정자의 의무가 아니야. 누구의 의무라고? 사업주체가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틀렸죠? 부기 등기는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공고와 동시에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넘겨보세요. 부기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하면 뭐라고?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무효. 이거를 위반한 사업 주체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거죠. 5번도 맞아요. 답이 두 개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46번.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주택공급주석 교란행위를 할 수 없다. 틀린 거. 그렇죠? 조합원의 지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되겠죠? 얘를 양도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주택상환사채 증여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뭐는 된다고? 저당, 상속. 입주자 저축증서의 저당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 딱지 얘기하는 거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딱지죠? 다 광고 내고 교환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뭐는 상속과 저당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주택법인데. 자, 보세요. 정리. 이게 무슨 얘기냐? 뭘 푸는 거냐? 이게. 이것만 구별하면 되죠. 자, 얘는 이거예요. 주택을 건설해라, 이렇게. 건설해서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다. 공급해라,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택을 건설해서 뭐 해줘라? 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야,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줘야 되겠다. 맞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요? 이게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자 와라. 그쵸? 그 자를 누구라고 하냐? 등록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자? 얘는 사인이야. 사인이지만 이런 건축주와 같은 개별적인 사인하고는 틀려요. 이 자들은 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서의 사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본금 얼마? 3. 기술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인 이상. 사무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갖춰라. 그리고 네가 정책을 실현하는 자라는 걸 인정해주겠다. 뭐하라고요? 등록해라. 누구에게? 국장이지. 정책인데. 국장이라고. 국장한테 하라고. 이거 이런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누구니까? 국장. 정부니까. 누구에게 등록하라고? 국장. 아, 그래서 국장한테 등록하는 거야. 이자가 국장한테 등록한 순간 이자는 누가 된다고? 사인이지만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건축주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이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먼저 대지에 뭐를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서. 맞아요? 뭘 받으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안에? 야, 니네 이거 하는데 되게 힘들지? 충분한 시간 주겠다. 1년 아니에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뭐를 해라? 주택 건설 사업에 착수해서 주택을 건설해라. 건설을 했다면 니네들은 공급해 팔아먹어라. 됐어요? 니 맘대로, 부령에서 정하는 대로. 아예 정책에서 정하는 대로 팔아먹어야지. 됐어요? 여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여기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팔아먹어라, 이거죠. 됐어요? 이게 주택법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봐. 이자가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려면 돈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니네들이니까. 하나 더 돈 필요해? 그러면 돈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너는 주택 상환사채 발행해라.
이자뿐만이 아니라 LH공사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중심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가봐요. 너희들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개인인 등록사업자는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못 믿겠다 이거죠. 걔 부도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너는 자본금이 얼마?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반드시 건설업을 뭐 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서 탄탄한 니네들이라면 니네 주택상한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그래도 못 믿겠다. 니네들은 목까지 서라. 그래 이렇게 됐다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의 승인 받으라고? 그래 당연히 국장한테 뭘 받아라? 승인. 너희들은 무슨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 증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팔아먹어라. 마음대로 팔아먹지 말고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네들은. 다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명의변경이니까 그쵸? 김영식이니까 명의변경은 어디에다 하고? 원부. 김영은 대항력.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니네들은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3년이 언제부터 언제냐? 발행일로부터 나중에 다 지어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체결일까지 요 기간은 3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법 적용하고 미비점이 생기면 상법 준용해라. 이해하셨어요? 돈 마련했어요. 그래도 니네들은 뭐를 해야 돼?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맞아요? 얘네는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지. 수용권 인정하지 않아요. 얘는 사인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니네는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아이고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을 가졌다? 사용권? 그래.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더 나가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곳이야? 그러면 얼마 이상만 80% 이상만 뭐 가져도 사용권 가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20%는 뭐를 행사하라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수용권 인정하지 않는 대신. 맞아요? 그래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95% 미만이면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게끔 해줄게. 됐어요? 이때 매도 청구니까 가격은 시가죠. 싸우면 돼 안 돼? 3월 이상 충분히 협의하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자, 이번에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반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한대요. 아이고 이렇게 건설하려면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대. 무슨 주택을? 아이고 이렇게 서민형 주택을 지으려면 대지가 필요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니네들이 원하면, 이 대지를 확보하는데 원한다면 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니네에게, 니네가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임차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요번에는 이자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대. 무슨 주택을 건설한대요? 무슨 주택 건설한대요? 국민주택 건설한대요. 그렇다고 수용권 인정하지 않잖아. 야, 이 얘네들 국민주택 지으면, 야, 니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거부하지 마라.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국민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에게 매각해 줄 수 있다 없다? 싸게 비싸게? 싸게. 감정가격으로. 무슨 가격으로요? 근데 이게 임대주택형이야? 소형 국민주택이야? 조성 원가로. 이게 등록사업자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공적사업주체야. 무슨 사업주체라고요? 소유권 확보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공적 사업 주체는 등록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아, 없다고. 걔네들은 이것도 할 필요 없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신 니네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면 수용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얘 기준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예외야. 이해하셨어? 좋아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할 때 등록사업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한테 받고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여긴 구청장 없어. 근데 이게 국가야.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국가라고, LH공사라고. 그러면 이자들이 감당이 돼, 안 돼? 그러니까 국가나 LH공사면 누구한테 받으라고? 국장한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제 등록사업자 끝. 지워. 얘는 다 등록사업자일 때예요.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뭐 받아서? 사업, 뭘 받아서? 그래서 건설한 주택은 공급해 주라고. 어디에서 정한 대로? 여기서 정한 대로. 이게 끝이에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에 의해 재건축 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은 부령이 정하는 대로 공급해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아, 말도 안 되지. 이것만. 사업객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만 이 부령에 맞게 공급해 주라는 얘기지. 됐어요? 다른 것까지 내가 터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네가 여기서 공급하려면 너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입주자는 어디에서 모집하나? 봐요. 주택에 입주자 모집하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해요 안 해요? 해야죠. 얘는 입주자 모집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이라면 승인받고 복리시설이라면 뭐해라? 신고해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 그럼 등록사업자일 때만 승인 신고하는 거지. 공적주체는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가 빨리 잡고 싶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한 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뭐 한다? 이렇게 신청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입주자를 미리미리 모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랬을 때 전매 제한은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부터 따지니까 생각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자들한테 돈 받아서 주택 건설해라. 다 건설했으면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야 돼, 안 시켜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있다 없다? 이날이 입주 가능일이에요. 이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안에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 주체로 된 거 다 자기 명의로 확실히 돌리는 기간이라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너는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업 주체 너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여기에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용익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죽는 건, 사업 주체가 죽는 건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해? 그거는 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 사업 주체는 무슨 등기 해라? 이거 해라. 됐어요? 대지라면 이거와 동시에. 됐어요?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이 등기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하면 뭐다? 무효다. 너 이거 위반했다. 이의 받아라.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누구의 의무라고? 등록 사업자의 의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이렇게 건설된 건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공급해야죠. 이자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자가 아닌 자가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맞아요? 이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팔아먹는 거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자가 돈 필요해서 자기 거에 저당 잡히는 건, 이 사람이 죽는 건, 아유 안 됐다 이런 거지.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위반했어.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됐어요?
이미 살고 있으면 환매할 수 있고 나가라고 명할 수 있고 이 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마지막 다 배웠어 이제 이것만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한 주택 여기에서 정한 대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가격까지 제한을 받는 주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런 거예요 일반인에게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꼭 무슨 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가격에 제한을 받아야 되는 주택이 있다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에요 어디에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어디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라 이번에는 공공택지가 아니야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에서는 원래 공공택지가 아니니까 가격 제한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너무 주택가격이 상승이 돼갖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공급받고 싶어 해 그러면 너무 비싸면 서민들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런 곳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라 누가? 국장 누가? 국장이 시도지사의 뭐 듣고 의견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너무 비싸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다 분양가격에 뭐를 받아라 제한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어디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아 그런 곳이 어디냐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10% 아유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200% 아이고 하여튼 대단하네 아 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지정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를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하냐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주택가격 바로잡으려고 지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다 다른 데보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 이상 높다 10% 월평균 거래량은 200%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대 1을 초과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휴 됐어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이 논리 됐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 거죠 원래는 얘가 따라야 되는데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조합? 얘는 등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등록하지 마라 이거야 너는 근데 지역하고 직장 있죠? 등록하지 않는 대신 너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권한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니까 니네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으라는 거야? 뭘 받으라는 거야? 설립 인가 받으라는 거예요 니네는 등록하지 말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 인가 받아 얘는 얘하고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받으라고? 인가 받으라고 근데 얘네들도 주택 지으려면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얘기고 너는 인가를 받는 순간 주택 건설 사업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니네들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너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주택건설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니네는 일반적인 주택 건설하는 거 아니다 무슨 주택 지어라 얘네는 무조건 되고 조합주택 짓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 지으면 일반인에게 여기에서 정한 대로 공급해 아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공급해줘라 그래서 너는 조합주택 건설해서 조합원에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주체다 그러니까 등록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받아라 인가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은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이 기준일이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주택 다 지어서 조합원이 입주 가능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까지 니네들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로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라. 따라서 니네들은 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 기간 동안에는 이때가 기준이니까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보죠. 이번에는 이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했어. 그 국민주택을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어느 조합 설립할 수 있다고? 이거요. 얘네들이 국민주택 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진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뭐만 해라? 신고만 하고 이때는 조합원은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투기가 열지구 지정됐대. 어디에? 지역에 직장에? 그래 당연히 여기 지정되지. 그렇죠? 이럴 때는 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아 뭐 당연한 거고. 얘네들은 같이 사업을 한대. 얘가 시공한대. 됐어요? 너는 네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손해 입혔으면 뭐도 하라고? 손해배상도 하고. 너는 얘가 갖고 있는 대지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특히 어느 택지? 공공택지. 등록사업자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는 절대 조합주택 건설대지로 활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제안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조합은 이게 전부야. 얘는 별도로 조합주택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주는 거 인정하려고 뺀 거고. 됐어요? 주택조합은 이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별도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누가 할 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아니라 공적인 자가 들어갑니다.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대재소권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진다. 맞아요? 얘네들도 역시 지었으면 두령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지만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기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끝이에요. 그러면 뭐만 잘 알면 돼요? 등록 사업자만 잘 정리해 놓으면 주택법은 틀릴 게 어디 있어. 이게 허가와 승인의 차이예요. 얘네는 절대 안 도와줘. 얘는 정책 실행하는 자예요. 도와준다고 돈도 택지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좀 잘 알고 싹 분류해서 문제 풀면 틀릴 게 없어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농지법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